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근거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누구를 불문하고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찾아와 목사님 어떻게 하면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마다 저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백부장은 참으로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라고 크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왜 이처럼 백부장은 예수님께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았을까요? 첫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에 쓴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는 이유와 근거가 없으니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는데 이는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믿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이유와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믿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며 이런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갔었을 때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청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유대민족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 자기 종을 치료해 주실 것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곧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백부장의 이런 고백에 크게 감동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과 같은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되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성경의 지식을 단순히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성령을 통해 믿고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그리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얻고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무조건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믿음을 주십사고 부르시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이 깨달음을 통한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가 과거에만 있었거나 훗날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내가 체험할 역사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큰 비극입니다. 자유주의 신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을 그저 있을 수 있는 설화로 돌릴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종교적 교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현재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또한 소위 보수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거에 일어난 기적만 이야기할 뿐 현재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과거의 능력과 권능을 베푸시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영육과 생활을 치료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역사가 과거에만 있었거나 장차 천국에서나 있을 것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현재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그 여동생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삼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현재 사역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 말씀을 장차의 역사로만 생각하고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마리아가 왔는데 마리아도 현재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슬픔의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분히 여기시고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살아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미래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의 응답이 먼 장래에 나타나겠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막연한 것이나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그러면 우리가 현재 역사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나이 99세가 되었음에도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꿈꾸며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현재 나를 위해 못 박이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시공을 초월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저주를 속량해 주시고 영생 천국의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받아들인 은총을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의심이나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말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또한 현재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꿈꾸고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은 살아 움직여 여러분에게 위대한 승리를 선물로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은 믿음을 갖지 말고 산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역사적으로 오래된 예수님을 믿지 말고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